생각해보니 참 오래됐네요. 트윈스와 함께한 시간들, 울고 웃고 열광했던 시간들. 이 사람들 덕분에 힘든 시간도 버틴 것 같고, 그들의 열정에 나까지 힘이 솟았던 순간들.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참 많은데, 오늘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기 오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볼 때요? 트레이너님. 그래도 라카 1등으로 온 거야? 라 그러면? 네. 1등으로 와야 되나? 이거 빨래하고 해야지. Now we just talk, basically. Like, I mean, he used to pick me up in my apartment in Ghana and took me to Icheon. Every day in the morning, we used to drive and just like, I mean, we keep in touch really good. 신인 때 우리 단상 이거 수은 선수 인터뷰 한번 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얇은 하이톤으로 갔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는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얘기하자 그 생각으로 좋았어. 진짜 막 베테랑이고 뭐 한 1,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람 같았어. 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최동원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LG의 최고 섹시 선수이자 결백증 환자라고 소문이 나 있는. 본인은 결백증 인정하십니까? 결백증 아닙니다. 깔끔한 겁니다. 옷 정리랑 야, 옷 정리도 끝선이 네, 다 맞춰야 돼. 어? 진짜 끝선이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맞춰져 있지? 네? 보기 좋잖아. 응? 보기 좋잖아. 너무 뒤에 있지 마. 내가 얼굴이 너무 커 보이잖아. 아, 이제 이번에는 오지아 선수를 불러다 놓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 선수가 제 지인들한테 네. 상당히 SNS를 많이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고요. 난 또 유일하게 팬들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가 SNS이지 않을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있어요? 신혜명이요. 제가 마무리할 때도 작년에 8회에도 이기고 있다가 공 하나에 그냥 3점 홈런을 맞고 역전이 돼서 그게 아주 생생한데. 아, 이승현 만났네. 조마조마했네. 제국이 형? 제국이 형? 제국이 형 일단 수심을 직구 안 던지 거의 대부분 수심을 던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포수 입장이지만은 오른손 타자 몸쪽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오른손 타자잖아요. 그런 볼이 들어왔을 때 와 진짜 치기 힘들겠다 이제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포수에서. 아 그래요? 아 진짜 나이스 볼이다. 내가 타자라면 이걸 어떻게 칠까? 그러면서 이제 가끔 커브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더 제가 타자라면 멘붕이 올 것 같아. 어, 같은 팀이라 다행이네. 그렇죠. 어, 나성범. 너 어떻게 제가 지금 올해 4년 차인데 홈런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9개 맞은 걸 알고 있어요. 아, 정말 좋아하는 동생인데 정말 싫어요. 선발 던질 때 만나면. 기아에 뭐 있어요. 옛날에 LG도 있었다가. 뭐 잠깐 이렇게 팀 옮기면서 지금 이제 기아에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옆구리 사이드 투수는 좀 못 치더라고요 보면. 근데 또 제 건 잘 쳐요. 타이밍이 계속 맞아요. 뭘 던져도. 소동욱이라고 얘기해도 돼.
그때 사실 몸 상태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고 한 턴을 걸러야 될지 아니면 그냥 던졌는데 이제 그게 완봉승이 돼버려서 아니 아픈 사람이 완봉승을 했으니까 이제 그것도 뭐라고 할 또 그것도 없고 마운드는 보태있으면 되게 좀 외로워요. 외롭고 혼자 이렇게 제일 높은 곳에 서 있고 뭐 잘 될 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다 해주지만 안 좋을 때는 막 괜히 계속 내 욕하는 것만 들리고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좀 빨리 지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거기에 또 푹 빠져 있다 보면은 안 되는 것도 될 것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냥 한 게임 한 게임 좀 더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더 잘하려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생각도 많아지고 오늘 같은 날은 뭐가 좀 안 맞는 날이죠. 제가 못한 거죠. 못한 날이죠. 스페셜은 그 순간만 보고 저희는 당연히 막을 거라고 다 생각하고 다닙니다. 가야죠. 저희가 그게 할 가이! 지금 방금 그 소리 뭐예요? 어? 왜? 아... 무슨 짜증? 네? 왜? 어제 같은 사람이야. 아, 게임 때문에? 네. 네? 네. 아. 김정민 코치님 이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일본에서 뭐 슈퍼스타냐, 네가 뭐 커리어 하이를 쌓아놓은 적이냐, 뭘 그렇게 쫓기면서 뭐 이렇게 하냐. 너는 지금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이제 길이 더 많고 더 기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게 하라고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일군 주전 선수도 아니고 제가 뭐 이 자리를 지키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막 그런 모습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좀 마음 편하게 하려고 했죠.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은 뭐예요? 보직 변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어 괜찮냐? 네, 괜찮냐? 뭐 마음은 안 다쳤냐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잘 가던 경기를 마무리 투수가 등판해 역전을 당했습니다. 난 죽어도 저런 순간에 심장이 떨려서 못 버틸 것 같아요. 마무리하는 투수들의 숙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팀에서 가장 강심장이며 가장 공이 좋은 사람이 마무리를 많이 하는데 뭐 어제 홈런 두 개 맞은 거는 뭐 경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맞은 사람에서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잔인한 거죠. 말 그대로 잔인한 거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고 정우도 생각 외로 좀 마인드가 되게 쿨해요. 네, 빨리 잊어먹는 성격이고 해서 마무리에 대한 그런 보직에 대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네, 정.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맨날 경기장과 TV로만 보는 우리는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지만 선수들 속마음이야 우리보다 몇 곱절 더 힘들겠죠. 마음고생하다가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선수들을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봅니다. 인생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견디고 이겨내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거 일본 콜업을 언제 들었죠, 이게? 어제. 어제 듣고 오늘 오히려 갔다 오니까 좀 더 풀렸어요. 가지고 있던 이건 짐 같은 거. 약간 아무래도 생각이 많고 일본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팀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사람이 이제 제가 어린 사람이니까 나가서 좀 활기차게 해서 다시 팀 분위기에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팅! 네. 올 시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게 얘기했었죠.
LG의 리더 역할을 맡은 용택 선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약간 우울하게 전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고참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가장 변수가 많은 팀이 이 팀일 거다라는 생각이 왜냐면 이제 처음 보이는 선수들 그런 신진급 선수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얘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성이는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정지원이라는 선수도 있고 또 지금 이번에 내려가 있는데 또 서상훈한 친구도 이제 타격 쪽에서 재능이 있고 유광남 선수도 그렇고 새로운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젊어졌고 열정적이 되어간다는 거죠. 물론 완성되지 않은 투박함이야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꼭 필요한 시간이기에 우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2군에서부터 오랜 시간을 보내며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 생각하며 준비해온 신인들.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기억하는 비슷한 시간들을 떠올린다. 꿈을 향해 이제 막 날개를 펼쳤던 순간들. 그래서 새로운 얼굴의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 올해 트윈스 야구를 보는 또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좋게 해서 된 것 같아요. 감독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또 거기서 또 보답을 해야 되겠고 또 거기서 운 좋게 됐던 것 같아요. 최고죠. 진짜 짜릿하죠. 그래요. 어찌 될지 모르는 게 야구죠. 각본이 없는 거니까.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는 거기에 노력하는 거고 끝까지 가보는 거고. I never seen so like so much lovely fans like in Korea, you know? Like these fans in here, they really get you into the game. Even if you're not on the move, like they get you into the game, you know, like. And I really appreciate that, and I hope it stay that way. Always, you know. 뭐 어떤 일이 됐든 무조건 한테 LG 트윈스가 잘 되는 방향에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무조건 아마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뭐 팀을 옮긴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었어요. 저한테 뭐 되게 정말 고마운 팀이죠, 제 인생에서. 밖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저희 팀이 좀 자유분방한 게 많이 보이고요. 근데 또 안쪽에서는 저희가 다른 팀들보다 좀 타이트한 룰이 더 많아요. 저희가 좀 규율이라고 그러죠. 그 룰이 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엄격한 편이에요. 윤주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친구는 막 상대 팀에서도 시범 경기 이럴 때 이제 관중 많이 안 들어올 때는 상대 팀에서 컴플레인 들어와요. 쟤 좀 좀 조용히 시키면 안 되냐. 그 친구는 입이 안 쉬어요. 하루 종일 얘기를. 자면서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LG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 버텨오고 있다. 그러니까 잘 버텨야 좀 팀이 전력이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됐을 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고용성이 된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서 허주기 한 명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리를 부른 LG 트윈스 자기 모임에서 막 따라하고 막 야 이거는 네가 똑같아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 LG 팬들은 정말 짱입니다. 저 LG 팬이에요. LG 팬인지는 지금 16년째. 그래요? 원래 LG 팬이셨어요? 아주 원래 이제 엘리니 출신. 아 진짜? 94년도에 우리 이상훈 원장님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LG 팬들은 정말 이런 것 같다라고 팬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LG 하면 뭐 응원가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완성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팬들이니까 저는 그냥 LG 트윈스의 가장 큰 자랑 이 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왔어요. 저희 내일 사진 가요. 1박 2일 응원이구나. 네. 네, 오늘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폼엔 선수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린 왜 그들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 순간만큼 선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어서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가 되고 싶은 심정, 그들의 기쁨도 잠시의 아픔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린 LG 트윈스의 팬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좋아질 어느 앞날을 꿈꿉니다. 그 날들이 그냥은 오는 게 아니기에 그 순간을 위해 노력도 합니다. 그럴 때 내 옆에 동료가 함께 해주고 결국 하나가 된 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된 그들은 오로지 가을에 펼쳐질 멋진 시간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며 뜹니다. 우리와 그들이 만날 행복한 가을, 그 순간을 위해 그들은 지금도 땀 흘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꿈꾸고 바라는 미래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뛰는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트윈스와 함께한 오래된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와 그들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최고의 마당발은 누구예요? 최고의 입장권 누구예요? 최고의 마당발은? 스스로 말씀해 주세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제 너무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화이팅! 야, 이만해! 사랑해요! 제가 그 정구 아니에요. 태기일수?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보면 최고의 남자예요. 내가 만약에 아니면 아니고 내가 그냥 보여주십시오. 일단 옆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옆으로 옷을 쫙 붙여주십시오. 뒤로. 哈哈哈哈